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네. 우리 요원들 네. 혹시 먹방이 언제부터 유행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쯤 넘은 것 같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2016년도 때 한국의 먹방이 소개될 정도로 핫했었죠. 2016년. 네. 근데 먹방 프로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남신으로서는 정준하 씨. 근데 오늘 여신이 스페셜 요원으로 나와요. 이렇게 핫하기 전에 거의 여신. 자, 스페셜 먹요원 나와주세요. 박진영 씨! 와! 빵이다! 와, 빵이다! 한 번만. 조심해. 아들 아니었으면 너 뺏어먹을 거. 개맛이 너무 강해. 개야. 이거 진짜 개맛. 개 같다. 기. 개맛. 아우. 이게 배운 사람이야. 야. 정말 저희가 정말 1년 넘게 하면서 그쵸. 손에 양손에 뭘 먹을 것 갖고 온 사람은 박지윤 씨가 처음이에요. 아, 박수 한번 주시죠. 격하게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때 먹방으로만 여신이라고 불렸던 여자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네. 본인의 직업이 가려졌었죠? 네네. 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사실 저희 전성기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들한테 먹방 유튜버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먹방 네, 우리 엄마 유튜버라고. 너무 잘 먹어서. 원래 데뷔는 먹방으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공채. 공채잖아요. KBS 아나운서로 데뷔를 했죠. 예. 예. 근데 제가 프리랜서를 하고 조금 자리 잡기 힘들었을 때 만났던 프로가 그 정준하 씨와 함께 했던 먹방 프로예요. 식신로드. 근데 너무 잘 돼. 너무 유명했잖아요. 사실 그 담당 PD님도 저한테 별 기대 없었다고. 그냥. 왜냐면 그때 후임으로 누굴 넣지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저희 매니저가 아, 박지윤 씨 어떠시냐고 했는데 아니 괜찮다고.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아나운서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다른 먹방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간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여자다. 와, 한 번에 너무 잘 먹었구나. 이 여자다. 이 여자가 우리 프로그램을 하면 살릴 수 있겠다 해서 제가 투입이 됐었죠. 깜짝 놀랐잖아. 왜요? 왜요?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진짜요? 아니 근데 우리 보스는 어제 미식가니까 대식가가 아니라. 아니 나는 사실 그때는 왕성했죠. 지금은 미식가로 돌아선 거지. 위도 늘거든. 맞아요. 저도 요즘에 돌아섰어요. 미식가로요? 네, 위가 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왜 밥공기로 알아요? 라면으로 알아요? 아니면 옛날에는 배가 부른 줄 몰랐는데 요즘에는 아 포만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제서야. 진짜? 이제야? 이제. 포만감을 느껴요, 제가. 세상에. 그래서 좀 그게 슬퍼요. 느껴온 편이네. 네,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여기 새싹들 보면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 귀엽지, 뭐. 그래서 이런 네.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좋을 때 즐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곧 온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랑 같이 네. 재밌게 놀다 가시고 돈줄까지 한번 내주시고 아, 예. 네. 위장을 오늘 좀 살려보자고요, 위를.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먹어보자. 자, 갑니다. 이거 또 터뜨려? 그럼. 터뜨려, 터뜨려. 와. 육회 미쳤나봐. 예쁘다, 예쁘다. 세상에. 엄마야. 와. 미쳤니? 참기름이랑 노른자 조합이. 약간 저거를 육회 비빔밥으로 먹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고추장하고 참기름만 달라가지고 그래. 밥 한 고기 시켜먹고. 진짜 지윤 씨 소원이에요? 육회 비빔밥. 밥 한 고기 비빕시다.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밥말리는 할 수 있어요. 자, 밥말리. 네. 아, 지윤 선배님의 네. 소원이 있어요. 네네네. 잘 얘기해줘봐요, 그러면. 네네. 저기 사장님께 큰 대접하고 공깃밥 네네. 하나 추가하고요. 고추장 한 스푼하고 참기름하고 달걀 네네. 노른자. 깨는 손으로 한번 손바닥을 한번 으깨갖고. 젓가락으로 네? 비벼요, 숟가락 말고. 사장님. 네.
저 큰 대접이랑 네. 공깃밥이랑 네. 혹시 고추장 있을까요? 네. 고추장에다가 그리고 노른자 하나만 주실 수 있으면 고추장이랑 깨 이렇게 부탁. 어 감사합니다. 이미 재료를 말씀하시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유캔. 이거 다 줄게 제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지 너무 맛있어. 와. 육회. 학사. 그렇지. 다 넣어야지. 다 들어가야지. 다 들어가야지. 아, 다 들어가야지. 되는데요? 다 들어가야지. 좋아, 좋아. 그렇지. 어, 오케이. 깊다, 깊다. 오케이. 육회 반 밥 반. 아~ 육회 반 이렇게 넣고 참기름. 고추장, 고추장. 아! 여기다가 이야! 그래야 이게 향이 노른자 그리고 이거는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야 돼. 아우 저거 진짜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좀 힘들다 참 지금. 짜증나네 갑자기. 진짜 너무 힘들다. 어 이 영롱. 너무 맛있어. 과연 그래. 실전에서는 어떨지 네.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파이팅! 출발! 소고기 보양전골 대짜 한 개 주문했습니다. 먹어봐요. 아, 뭔데? 아, 뭔데? 아유, 먼저. 아유, 아유, 아유. 선배님 먼저. 아유, 아유. 선배님 먼저. 아유, 뭐 이렇게. 내 국물. 아유. 어, 내가 좋아하는 순댓국. 순댓국 스타일의 순댓국 있나요? 오. 엄청 향긋해. 그 들깨 고소함이랑 깻잎 향긋함이랑 입맛이 엄청 깔끔한데? 좀 더 얼큰한 감자탕? 어. 아 진짜 감자탕인데요. 오. 소고기 감자, 소고기 얼큰 감자탕. 오. 박지윤 씨가 진짜 먹는 게 다르다 뭔가. 오. 입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오. 아 고기가 생각보다 쫄깃쫄깃하다. 씹는 맛이 있어. 그래요? 부들부들하면서도 이게 씹는 맛이 있어. 와, 이 고기 엄청 야들. 어머머머, 저 아롱사태 아니에요? 와, 아롱사태. 아롱사태가 끝나네. 부드럽고 야들야들한데 약간 쫀득함이 있어. 어, 고기가 이 정도면 진짜 부드럽다. 이 소스가 어떤 맛일까? 저 소스가 뭐예요? 빨간데. 아, 저거는 저희도 안 주셔가지고. 저 소스가 들깨가루에 네. 연겨자에 고춧가루 등을 좀 섞은 소스인데. 저거 진짜 소고기 오,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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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약간 비빔맛 국수. 겨자가 들어가서 비빔맛 국수 양념 맞는 느낌도 난다. 어, 맛있나 봐. 솔직히 처음에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 막국수 양념 같아서? 근데 이 겨자가 너무 상큼하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냥만 먹으면 심심할 수 있는데 저렇게 먹으니까 뭔가 안 타이지잖아. 네. 와, 참기름 향이 느낌 싹 잡아주지. 엄청 좋아. 잘 어울려. 아, 저 부추인가요? 부추? 부추. 부추다, 부추. 고기 부추 쌈은 진짜 최고의 고기. 조합인데. 와, 참기름 향이랑 새콤달콤 부추 향 엄청 좋아. 잘 어울려. 진짜 맛있어. 부추 향이 더 맛있다.
아니 정말 자갈을 먹어도 저렇게 먹으면 진짜 깔아먹고 싶죠. 그때 식신호수 때 그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있죠. 아, 이 부추 너무 중독된다. 이 조합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제대로 먹는다. 흘리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딱 들어가죠? 전골인데. 와, 진짜 깔끔하게 드신다. 3인분 추가했습니다. 넣어드릴까요? 좀 네네. 선생님 저희 자, 부추도 고기, 우거지 추가한 거 3개 나왔습니다. 어머,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형이? 고기가 한... 와, 진짜 많다. 쏟아, 80% 되네요. 예. 부추 많이. 일단 지윤 씨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네. 먹방이 탐험가에 매번 새롭게 탐험하듯이 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탐미 먹탐가네요. 먹탐가. 탐미 너무 괜히 잘 원조라는 말이 괜히 묻지 않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데요.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니 먹으니까 영해 보인다. 그런 거 있어요. 젊어 보여. 그런 거 있어요. 동안이셔. 보양식을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들 지금 보양식이니까. 보양식 먹었더니 어쩜 저렇게 얼굴들이 빛난다. 탱글탱글해요. 밝아 보인다. 마사지 한 것 같아. 에이. 여기가 피부과네. 아 맞아요. 아 피부가 팽창해요 먹으면. 양보했네 피부에. 팔팔 그릴까요? 맛있겠다. 이제 익은 것 같은데? 맞죠? 자, 칼국수 면 들어갑니다. 면도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드시지? 그러니까요. 약간 수타면처럼 되게 꼬들거려요, 면이. 수양 봐요. 시원하게 먹는다. 약간 이거를 비빔칼국수처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빠르시네요. 소스랑. 다른 메뉴인데요. 빨갛게 맵다, 빨갛게. 비빔칼국수. 진짜 비빔칼국수 같아요. 와, 비주얼 봐봐. 야, 저. 바로 준비해 주세요. 이 양념 너무 맛있어. 부추랑. 진짜 세상에. 시선이 가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어. 가져갈 분 가져갔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소하다. 수박이 올라온다. 차돌박이 올라온다. 전복 올라온다. 와, 전복까지 올라가. 버거 진짜 싱싱해요, 전복. 근데 관자 토실토실한 거 봐봐. 살아있냐? 다 살아있어요. 산딱지 올라간다. 산딱지 올라간다. 산딱지까지. 무섭다. 야 대단하다 진짜. 왜 산딱지가 왜 이렇게 좋아 또. 와 진짜 힘 세다. 관자도 너무 맛있겠다. 야들야들. 자, 맛이 과연 어떨지? 한입 입이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스 날까? 이 부추랑 살맛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와, 조합 장난 아닌데? 관자는 야들야들하고 김치는 아삭하고 고기 부대미 나오면서 와, 고소하고 새콤하고 장난 아닌데? 이거 내가 먹어도 돼? 응. 부드러워. 진짜요? 이게 고기 기름을 먹으니까 해산물 같지가 않네. 오합을 한번 먹어볼까 봐. 오합. 여기에 간장. 진짜 맛있다.
차를 전부 땄지. 오, 또, 또. 우와! 이건 오합이야. 오합이에요? 고기 기름이랑 이 해산물의 그 뭔가 주이시한데 다 섞여가지고 지금 너무 와, 고소해. 진짜 너무 맛있다. 나도 오합을 먹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는 저기 참기름장이니까요. 네. 와. 오합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네요, 이번에서. 아, 감사합니다. 이거 내, 오, 참기름까지 뿌려주셨어. 추가한 전복 나왔습니다. 생전복 어떠세요? 살아있나? 오도독, 오도독 막 터져. 생전복은 참기름이니까. 아, 고소해. 생전복은 참기름이니까. 아, 고소해. 지금 전복입니다, 전복. 전복을 다 잘라놔요. 귀한 걸 알아. 마지막 낚시라. 이거 다 탈이. 이거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또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썰어가지고. 아니 차도를 굽는 게 아니라 불판에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와 굽고 있는 중. 부자야 부자. 선배가 계속 굽고 있어. 우리 누구 하나 집게를 짚고 구워주는 사람 하나 없어. 제가 할 게요도 없어요. 제가 네. 할게요. 하도 구웠더니 어깨가 아플라 그러네. 팔이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구우면서. 왜냐면 굽는 족족 내내 구워 넣어 그러니까. 먹고. 어, 약간 깻잎 향 나게. 아니 무슨 차돌베기를 저렇게 무슨 국수처럼 먹어요. 이러다간 정말 야 선배 월급 다 말아먹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돈가스 하나 드리려고 일부러 튀겼거든요. 서비스. 아 돈가스요? 네 우리 돈가스 서비스로 주셨어요? 오 마이 갓! 뭐야? 잠깐만. 저 돈가스 뭐야? 돈가스 서비스래. 와. 돈가스? 근데 맛있게 생겼어. 맛있어. 그냥 돈가스 맛있어요. 맛있죠? 네. 맛있다 이제 소스? 전문점이야? 맛있지? 전문점 완전. 자, 저희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종료! 박지윤 씨와 후배님 팀 너무 네. 잘했습니다.